오준이? 네. 중국 누나랑 썸 탔던 적 있어요. 공산당 간부 딸이었거든요. 준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김정은이에요. 아! 채널은 엄연히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채널. 야, 나도 원희한테 댓글 달렸어. 아이, 어. 같이, 네. 아, 같이 합방하고 싶다. 아. 누구 뽑았습니까? 끄게, 끄게. 다 끄게, 다 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다 끄고, 다 끄고. 자, 오늘 정치인을 만나러 갑니다. 이준석을 만날까? 윤석열을 만날까? 아니면 이재명이를 만날까? 전동구. 어, 쳐다봐. 아, 그럼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바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처음. 아, 예. 아, 가가지고 있네. 아, 침으로 되게 좋네요. 아, 그러네요. 와, 되게 집이 약간 스튜디오 느낌인데? 어, 그죠? 아, 안녕. 너가 소금이구나. 설탕. 아, 미안합니다. 아, 설탕이. 네네네. 휴가. 휴가. 아유, 귀여워. 이거는 선물이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설탕아, 너도 선물이 있어. 아이고. 프로필 나이상으로 이제 2004년생. 2004년생. 아니 뭐. 아, 제가 저 나보다 나이 어린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아, 나도 말 편하게 할게. 아, 예. 아, 승희야, 너도 편하게. 어, 알았어. 아.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때요? 미인이신데요? 어? 아니 정말 왜 얼굴을 안 하시지? 아 근데 이러면 또 시청자들이 예. 아 이거 주작 진짜 아니라 진짜 아니라. 아 통하셨다! 통하셨다 씨! 아안 들었네요. 야! 아, 그럼 여기서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닮은 연예인이나 뭐 사람? 그 단발머리 연예인 한 분 고준희 씨. 오준이? 네, 어, 진짜? 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아, 혹시 네네. 뭐 코만칠까 봐 지금 강아지 든 건 아니죠? 아니요.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정치 유튜버 아니고 네. 피아노, 그러면 음악. 타임. 정치 유튜버시잖아요. 정치적 의제를 자유롭게 언급하는 거 허용하긴 하죠. 네. 굳이 따지자면 뭐 음악을 통한 화합과 사회동도 함께하고 있는 음악 유튜버 어.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하계장토로 네네네. 엄청 떡상하셨잖아요. 조회수가 어떻게 되죠? 인스타 조회수가 지금 1000만? 아니요, 인스타가 한 780만 나오고 780만? 예예. 예. 근데 그 인스타, 틱톡, 유튜브 같은 거 합쳐서 2000만 회 이상 나오고. 2000만 회요? 예.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알아보죠. 조영남 선생님 거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 지르는 선생님 방송에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일단 여기가 거실이고 거실 요, 일단 오. 요 두 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여기랑? 유튜버 마이너리브 갤러리님이라고 계세요. 리뷰 유튜버분. 아 진짜? 네네. 팬리스트고 아. 네. 이분은 완전 조합합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아 보내도 돼요 이거? 내보내도 돼? 예예. 아 진짜 상관없어? 예예. 어. 그냥 친일 조합한 팬이 밝혔고 예전에 정의당원이 계셨어요. 안에 혹시 뭐 도끼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나와. 미안해. 그리고 여기가 물건. 와. 괜찮죠? 오, 멋있다. 피아노 1000만 원. 1000만 원? 네, 미리 샀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왜? 노래를 좀 줄 알았으면. 아. 여기가 컴퓨터. 응응. 어, 이렇게 방송하는 방 멋있습니다. 룰루카스님이 같이 왔다 가셨어요. 오. 위에서 보시더라고. 아. 근데 네네. 제 촬영하면서 강아지 처음 출연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아해. 제 강아지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하.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시고. 고양이는 아니에요. 아, 안 좋아해요. 캣맘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개를 좋아하는 게 우파에 가깝고 아,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좌파에 가깝다고. 네. 어, 왜냐면 강아지가 충성심이 좀 있는 동물이고 아~ 고양이가 좀 자유분방한 동물이라서 어.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 전원책 씨랑 진중권 씨랑 같은 동네 주민인데 전원책은 개를 키우고 진중권은 고양이 키워가지고. 그렇게 들으니까 이가 아 근데 여기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채널 안 됩니다. 예린님 그 나무위키 검색해 보면 정치 유튜버 탭으로 분류돼 있어요. 저는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이제 슈퍼미소년님과 이제 한번 합방을 했잖아요. 진보 성향의 공간을 한번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 될지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면 그냥 이참에 와버리는 거 어때요? 아 안돼 안돼. 저는 예림님처럼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요. 국민 절반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니 틀린 말입니까? 예 뭐. 저는 국민 절반을 적으로 돌릴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인간 같지
정치 아는 사람들이 좋아라. 아니 너무 논란 되려. 나 정치 몰라. 아니 뭘 몰라. 아, 전문가들만 완전히. 왜 너 정치, 저 정치 진짜 몰라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결과 나와가지고 조금 사리는 것도 있죠. 그쵸. 제가 여기서 준 거세요? 여기서 잘 때도 있고 마리대님이 쓰고 있다 있잖아요. 아 이거 예. 흔히 많이 온 거 같은데? 아니야 김정은이. 아! 깜짝 놀랐어. 아니 뭘 준비는. 아 김정은 김정은. 그러니까 무슨 건가요? 난 당연히 팬이 선물했다길래. 팬미팅 했을 때 미친놈들이었어요. 베리나의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선물하고 그런 거 있어요. 막 승빈은 승빈 여기다 사인해주세요 하면서 여, 갑자기 종이를 딱 여는 거예요. 열었는데 중국 공산당 있다면서. 아니 저는 팬님만큼 그런 팬들이 없는데. 아 그.. 예? 에? 저희 방이 정치 그러한 암살 도네라서 많이 유한 편인데도 금지하는 도네이션들이 있어요. 나 뭐 고인 비하나 그런 거는 금지하는데 그 뭐 특정 유튜버 성향이 되게 강한 특정 유튜버들은 저희가 금지를 해요. 중 한 명이 슈퍼미소녀 도네. 저희 방은 슈퍼미소녀 김치미 영상 나오면 벤이에요. 아니 교과서에도 12만 원 받고. 왜냐면 중간중간에 너무 이상한 짤들이 많이 나와. 갑분사가 돼요. 예. 미안해 승진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너는 누나의 그러한 용기 있는 소신 원함이 필요 악이라 생각해요. 아, 아니 속가도 나가네? 예? 속가도 나가네? 저는 좀 결이 다르지 않나요? 어. 저희 채널은 엄연히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채널이에요. 그래도 아 잠깐만. 예. 야 나도 어? 원희룡한테 댓글 달렸어. 아 댓글 달리는 거라. 아니 진짜 출연해달라고. 예. 그 아, 누구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 같이 합방하고 싶다. 아 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승빈이가 역캠의 황제잖아. 내가 많이 하죠. 유우님도 그렇고 빈, 정두콩 뭐 이렇게 역캠들이 승빈이랑만 합방을 하면 나는 떡상을 한다고 보거든. 심리적 관심이 드는 게 승빈이가 역캠들한테 다 고백을 해가지고 아 역캠들이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래서 지금까지 만난 역캠들 유후빈, 정두콩, 예림 외모 순위를 매기잖아. 저는 예림님이 아이씨 진짜. 아, 그러지. 아, 뭐야, 뭐야. 왜냐면 세 분 다 얼굴이 조금 타원형이세요. 누나는 약간 동그랗더라고. 아.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동그란 상을 좋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뭐야, 저 진짜 뭐야. 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뽑자면 만약 뽑아야 된다면 저는 1위시고 3등은 그러면 쿠비님으로 하겠습니다. 2위는 자꾸 두 번째로 궁금한 거 있는데 승빈이가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다녔잖아. 아버지 사업 때문에. 아, 사업 때문에. 아버지 사업? 예예예. 마라탕 사업. 마라탕 사업을 할 거면 한국이 사는 게 낫죠. 아,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마라탕 사업 하는 게. 나도 중국에 일가견이 좀 있거든. 어 왜요? 중국 노래 좋아해. 예. 뭐, 아이베징 대나무. 아 그 노래. 나양셔. 为大领袖毛主席指引我们向前进. 没有 공산당 주의 没有 신중거 没有 공산당 没有 진중거. 중국 노래 듣다 보니까 막 중국 뽕이 차는데 아예 지금 중화사상 막 예.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천식 마라탕. 이거 뒷광 거 아니죠? 아이 강수라님. 아 거기야 어떤 미친 기업이. 아니 광고 좀 주세요 광고. 아 근데 상빈이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어 나? 좋아해. 아 좋아해요? 어, 다 하는 거 다 좋아해. 어 남자친구 경험 있으세요? 이게 제 입에 가지고 제 녹음하자. 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가장 최근 연애가 언제십니까? 아 3년 전? 아 그래요? 네. 이 이야기를 정치 얘기보다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부럽잖아. 김예림 알고 보니 유부녀다 이런 생각도 있던데. 이게 제 입에 가지고 제 녹음하자. 외국 여자친구 친구를 한 번쯤 이렇게 사귀었고. 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누나랑 썸을 탔던 적이 있어요. 공산당 간부 딸이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러 가지. 영화 티켓 구했으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 해서 공산당 창설 70주년 나의 조국 사랑하는 나의 조국 환자인 사람이 다 중국인이야. 앞에 있는 어르신이 어유 우리 둘이 영어로 대화하는 거 듣고 아니 외국인인데 이런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국인입니다. 정말 올바른 습관이라고 한국인을 말해서 그 누나 보고 이런 남자 꼭 붙잡으라고. 총 6개의 옴니버스식의 영화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중국의 핵개발. 그 중국의 핵개발에서 결국 중국 핵개발 성공한 장면에서 모두가 쳐울어요. 네, 그러면서 썸녀였던 그 누나가 하는 얘기가 승빈아 첫해가 우리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이긴 날이야. 예림님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 많아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에 미친 나라와 자유가 없는 나라를 경험했어요. 비교하면 어때? 한국이 짱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유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 곳은 저는 한국이라 생각해요. 근데 코로나 때 중국에도 있어갖고 미국에도 아, 그렇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 밖을 나갈 수가 없고 거기는 제일 충격적이던 강아지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어, 맞아.
장애에서 언제 한번 격리 같은 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 감염자 집에 나온 강아지들을 그냥 다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감염자들은 격리 시설로 데려가고 집에 나와 있는 개들은 그냥 때려 죽여. 네. 진짜 아니네. 반대로 미국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 아. 마라탕 완성을 했습니다. 오, 진짜 맛있는데요? 근데 여기 양이 좀 작겠는데? 아 예예. 예. 와. 와, 폭력적인데 맛이?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었습니다. 예. 아, 이제 멋을 마무리할 건데 예, 아,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이번에 총선 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본인 입장에선 진 거죠? 어허, 아, 아, 용어를 조심해주세요. 아니다, 이 질문 말고 누구 뽑았습니까? 저는 진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다르게 뽑았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지민 비조냐 아, 하는데 또 재미없다. 아, 진짜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로 뽑았어요. 끌 테니까 이거 안 보낼 테니까 솔직히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끌게 끌게 다 끌게 다 끌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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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다 끄고 다 끄고 꺼줘요 껐다 오케이 오케이 껐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누굴 뽑았는지보다도 그 선거제도 개편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이번에 그 여권이 110석밖에 못 가져갔고 이번에 야권이 190석 정도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사실 지역구 투표만 보면 50대 40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40%의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투표를 했단 말이야. 어, 근데 이게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거지. 그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래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아니면 뭐 중대선거구제도든 어쨌든 지금 제도에서 어, 좀 이런 민의를 조금 더 어?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오. 제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 이거는 누굴 응원해서가 아니고 어.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좀 과대 표집되었다. 근데 예전에도 반대로 예전에 보수정당 득세였던 시절에는 어. 보수정당이 이 제도의 수혜를 더 많이 받았던 그치, 거고. 그치, 그치. 어,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어. 그래서. 왜냐면 자기도 유리한 쪽으로 또 그렇게 개편해가지고 또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그래서 어. 이번에 국민의힘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받았지 싶었어요. 어. 그걸 받았으면 조금은 그래도 어. 격차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누구 뽑았냐고. 아 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럼 내가 사실 기속을. 그 이건 삐 처리 해줘요. 어. 이건 삐 처리. 아 진짜? 저 근데 불 깜빡거리는데. 아 야 찍고 있잖아. 내보내면 고소할 겁니다. 내보내면 고소할 거. 아, 내보내면 고소할 겁니다. 내보내면 고소할 거. 아 미안. 어 그 아까 이준석 부분만 빼고 내보내도 되는 거죠?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놀랍게도 음악 제가 음악 방송인데 음악 얘기는 거의 안 나왔고 그거가. 아 그 저 아, 제가 그거 뭐지 승민 노래 중에 네네. 무지개 대한민국이랑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아,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어. 감사합니다. 그 피아노 치면서 같이 한 곡 부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대부분은 화기장터 불러달라는데. 그 아, 무지개 대한민국 불러달라니까 더 감동. 아 그래요? 네. 아 좋아요. 어 근데 무지개 대한민국 처음 들었을 때 호전곡인 것 같던데. 아 나 진짜. 미치겠어! 그럼 아, 나 어제 다른 유튜버분 인터뷰하고 왔거든요? 어. 그분도 표절이 얘기했어요. 뭐? 애매다고 왔다고? 어, 뭐가? 뭐가 어디가 어디? 표절을 맞는 게 봐봐. 들어와. 앞에 그 반주가 어떻게 하면 보여줄게. 봐봐. 똑같은 베개 베고서 아, 잠이 들면 그 베개 베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도 똑같잖아! 아니 승민씨 해명하세요! 음에 해명할게요. 네. 음에 그 두 마디밖에 안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예 그럼 이렇게 막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발. 이걸 풀어도 돼? 똑같은 배.